네, 진성준 의원입니다. 오전에 2003년도에 발생한 사인간 채무 5억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구두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상환을 입증하는 또는 차입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는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따져보죠. 구두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후보자께서는 현대아파트 임차권 보증금으로 있던 5억을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바로 변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출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업이라도 해야 돼서 그 사업자금을 일단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2억 원을 2004년도에 일단 천암택에게 갚습니다. 변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은행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는 그렇게 전세금 보증금 상환 받은 것 5억 원이 예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요? 예. 왜냐하면 그 임대차 계약이 2003년 3월 31일까지거든요. 맞습니다. 타워팰리스 구입자금은 5억을 빌려서 이미 타워팰리스 구입자금은 갚았고 네. 전세자금 5억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그걸 예, 받아서, 전세를 뺐으니까. 받아서 제 2억을 변제를 하고 변제는 2004년도에 하셨으니까 2003년도에 2억을 했죠. 아니, 말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내시든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구두로 확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말씀을 왜 설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방의 금융거래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떼어 아니 상대방의 금융거래가 아니라 후보자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신고 대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2002년도에 현대 아파트를 팔면서 본인이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예. 2003년도에 타워팰리스를 살 때 예. 5억이 제가 전세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그 김영랑으로부터 5억을 빌립니다. 예. 2003년도 그 바로 제가 제 집이었었죠. 네, 그 네. 전세 살던 네. 집으로부터 5억을 받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변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죠. 네, UCLA에 예, 제가 그걸 올리자 예,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2억 원을 언제 변제합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따가 2003년도 갖고 있다. 2004년도에 예. 김영랑에게 예. 2억을 일단 변제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2004년도에 네. 변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니까 변제합니다. 2003년도 당시에는 5억 원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5억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200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는 네. 그 5억 원이 신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신고된 2004년도 재산신고 어디를 봐도 5억 원의 행방이 없어요. 네, 그거는 뭡니까? 왜 빠졌나요? 그렇다면 제가 2004년도에 불출마 선언으로 미국을 갔는데 2004년도 3월 9일자로 제가 미국을 갑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상황으로 본다면 2003년도 9월 5일날 UCLA에서 비스팅 레터를 그 예, 예, 받아가지고 예, 예. 2003년도 2003년도 말에 예. 이미 아마 출마를 아니 글쎄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알겠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재산 신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네. 그런데 그 재산 신고에 두 건의 중대한 재산이 누락된 겁니다. 하나는 5억 원짜리 전세권이 누락됐어요. 오전에 답변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전세권도 빠졌지만 그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은 5억 원 이 현금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네, 의원님. 이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재산 은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후로 저는 2004년도에 바로 지금 이 메모를 갖다 준 사람이 당시에 제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 것 같은데 그 후에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중에 정정을 바라잡은 그런 그런가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 정정된 것이 여기 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2004년 네. 5월 30날로 국회의원 임기를 만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마할 생각이 없으셨고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이미 3월 달에 갔습니다. 예, 네. 이미 가셨습니까? 그러면 네. 국회의원을 퇴임하면서도 퇴임 신고를 합니다. 네. 퇴임 신고 때 뭐라고 신고하시냐면 재산 변동 내역 없음 이렇게 신고하세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보고서. 아니, 알아볼 것이 아니고 아니, 2004년도에 김영랑 씨한테 2억을 갚았는데 그건 네. 2004년 정확히 언제입니까? 글쎄, 날짜까지 제가 기억은 아직 못하겠네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거래하시면서 기억을 못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후보자께서는 10년 정리에 날짜까지를... 차용증서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차용증서도. 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산 은닉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차용증서 이때입니다. 자, 시간이 정정, 많이 갈까요? 국회에서 정정 요구권이 회사 퇴직해서 아, 그러면 쓰고. 정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환하고 변제하고 했던 거 다 내라 말이에요. 그 다 엉터리잖아요. 이거 그걸 자료를 줄 거예요. 그뿐인 줄 압니까? 또 볼까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니, 며칠 동안 이게 뭡니까? 저 이장원은 저 상대하기 싫으니까 의원 질문하는데 의원 질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의는 무슨? 이정원이 지금 예의 따지게 생겼어요. 네, 좀 장난하시고 진상위원님 조금 가라앉히시고 저기 이정원님 좀 진정해 주십시오. 좀 진정해 주시고 진상위원님도 조금만 가라앉히시고 지금 좀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재산 누락이 말이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청문회 시작하면서 모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부탁합니다. 후보자께서 2013년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3월 달에 부회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회에 가셔서 주소가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전입을 합니다. 아파트 얻은 게 아니고요. 아파트 안 얻었으면 뭐 했습니까? 예, 아파트 있질 않고 현재 제 비서관으로서 있는 사람 집에 예. 예, 주소지를 거기다 그냥 두셨습니까? 예, 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까? 아, 임대차 계약을 맺질 않고요. 예. 월 한 300만 원씩 정도 주고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 300만 원씩 주셨습니까? 네. 보증금은 없었습니까? 월이 아니고 4월 24일 선거를 치고 5월 25일에 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이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몇 그래서 이 보니까 비서관 집에서 그냥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서관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그 당시에는 이분은 군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군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의원을 출마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네. 긴밀하게 모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그래서 임대료로 총 얼마를 주셨습니까? 제가 현재 300만 원을 주고 그저 예. 신세를 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2013년 3월 7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20개월 동안 300만 원 주고 계셨습니까? 뭐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그렇게 주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네. 왜냐면요. 후보자께서 네. 그 집이 몇 평이 되는지 보니까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아파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공받았지 않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유권자로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그 비서관하고. 그 비서관이 다른 집이 또 있지요? 아, 그건 뭐 저 시골에 면단이 있고 이 지금 집은 분의 운명인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관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하고 그 집에서 같이 사셨습니까? 예, 어머니 집은 면단에 있는 집이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집은 읍내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예, 읍내에 있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같이 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뭐 자주 내려간 형편은 아니니까요. 그 아파트 지금도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룸으로 옮겨서 원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 11월 달에 원룸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6평짜리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후보자께서 임대차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이른바 그 당시에는 군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구민으로부터 이를테면 특혜를 제공받았지요. 시세에 준하는 그 방 한 칸 빌린 걸 뭐 큰 특혜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방 한 칸 빌리셨어요? 네네. 왜냐면 아파트에서 같이 기거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20개월 동안 계속 같이? 20개월은 아닙니다. 아니, 4월, 선거가 4월 24일이었으니까요. 3월 때를 제가 가가지고, 원룸을 옮길 때까지, 그저 간간이 제가 한 달에 사실은 지역구에 좀 소홀히 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두 번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결례될 만큼 신세는 졌다고 생각 안 씁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면단에 저 따로 집이 또 하나 있다니까요. 또 하나 있다니까요. 예, 그 교환면이라는 있다고요. 교환면 집에 아파트는 비어 있어요. 후보자를 위해서 비어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가셨을 때는 때로는 같이 자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건 모르겠어요.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가족과 함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 한 번씩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료를 제공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고 300만 원 주고 20개월 동안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재산 신고에 누락하셨던 겁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것이 크게 뭐 재산 신고의 대상으로 생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을 주고 그냥 그 집에 뭐 얹혀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그 가족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이 뭐 재산신고 대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네. 보충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 일이 하겠습니다. 네.